첫 번째 직장은 이제 제약 계열의 대기업이었고요.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봉이 이제 4,200 정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터 쪽에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영업 직군에서 마케터로 이직을 했고, 그때 최종 연봉이 4,400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 계열의 중견기업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고, 최종 연봉은 5,500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인 측면은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제 기대 이상이었었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정말 배울 게 많았고요.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군대 문화죠. 수직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부 회식이 정말 많습니다. 주일에 못해도 세네 번은 되는데, 그 회식이 기본적으로 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8시까지,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이래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돼서 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2차적으로는 제가 영업과 마케팅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판촉물이나 뭐 유인물, 스티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홍보물을 만들고 저를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판촉물 같은 거를 기획하고 제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홍보물이랑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걸 또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영업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마케팅이 더 나한테 맞구나라는 걸 느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영업보다는 마케팅이 더 흥미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연봉이나 복지를 포기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이직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마케팅 관련 전공도 아니고, 관련된 거는 대외활동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직은 못했고, 한 6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중소기업에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로 바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이제 연봉과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은 거의 4,500, 4,000 후반대의 연봉이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3,000대 연봉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선택은 아,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죠. 네네.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불안한 게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나는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나의 업무적인 성과에 대한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마케터로 가면은 비록 보수는 줄어들지라도 나의 삶의 질이나 행복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직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나 모든 게다 다운되더라도 사실 대기업이 갖는 복지와 사회적인 지위와 금전적인 보상은 무시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라도 나는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그러면 이 마케팅 직무에서 왜 결국 또 퇴사를 하신 거예요? 중소기업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당 100이잖아요. 가면은 시키는 건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사를 했었을 때 너무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사수도 없고 알려주는 것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마케팅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 유료 강의 같은 컨설팅 같은 것도 제 사비를 들여서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공무원처럼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는 약간 좀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들도 다들 15년, 18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있으면은 뭐 굉장히 내가 안정적인 삶은 살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는 할수 없겠다, 그리고 더큰 성과를 내려면은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직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미래의 모습이 지금 사무실 옆 테이블에 있는 맞습니다. 네네. 상사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내가 그리는 미래랑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좀 다음 스텝으로 도전을 결심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딱 봤었을 때 성장 한계선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삶을 봤었을 때, 나는 저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더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프리랜서로 약 7개월 동안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회사에서 마케터로서 쌓았던 역량들을 1인 기업 프리랜서로 이제 발휘를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상품 페이지를 만들거나 홍보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편집자, 마지막으로 이제 SNS 강사, 요세 가지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세 가지가 다 어떻게 좀 성과가 나왔나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프리랜서가 되면 사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서툴단 말이에요. 좀 어떠셨나요?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매출이 200까지는 나왔는데 순수익은 발생을 시키지 못했고요. 영상 편집이라든지 강사 일도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감이 모두 다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그것과 동시에 크리에이터로서 또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쇼폼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좀 성장을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뭐 유튜브를 시작해라, 뭐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었고, 제가 호로지 마케터로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 워낙 핫하니까, 네, 요즘 요거를 좀 잘 파악을 해놓으면은 내가 향후에 내 몸값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 그러면 반응도는 어땠어요? 조회수도 굉장히 낮았고 구독자 수도 굉장히 낮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을 퇴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를 활동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로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때마침 그때 쇼폼이 새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좀 편안한 먹방을 추가하면은 좀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하게 됐고, 거기서 굉장히 큰 반응과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죠. 성과라는 게 좀 어느 정도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아마 그때 쇼폼이 등장하고 나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3개 채널, 틱톡, 인스타, 유튜브에서 총 110만 팔로워를 달성을 했고요. 수익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수익화도 성공했지만 기존 월급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이 크리에이터도 뭔가 지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사에 들어가고자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재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토탈 110만 인플루언서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마케팅 직무에서 안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받아주는 데를 갔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직한 곳은 어떻게 좀 수월하셨나요? 네, 회사에서 제가 이직을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제가 그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 자체도 디지털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줬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하나로 내가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여기저기 엄청 두드리셨던 거잖아요.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의 기회가 열렸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입사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회사에서도 결국 퇴사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연차가 점점 쌓이고 회사에서도 이제 마케터로서 역량을 인정받다 보니까 점점점 큰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많아지고 지방 출장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제가 크리에이터로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광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마케터로서와 크리에이터로서 이 두 가지 자아가 많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제 건강과 스케줄이 못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자공님의 판단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적인 부분이고요.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각종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던 금액이 한 번 협업을 할 때 월급만큼의 비용이 나오기도 하는, 아, 이게 정말 수익적으로도 내가 정말 무한히 성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냥 기업의 마케터라면은 굉장히 협업할 수 있는 분야나 기업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크리에이터로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적인 기업에서 저한테 광고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를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곳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구나, 아니면은 더 영향이 강해진다면은 다른 곳과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와 가능성이 많은 크리에이터를 조금 더 중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터로서 내가 하고 싶었던 뭐 홍보, 뭐 광고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터로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걸 찾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나만에게 정답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막상 이제 퇴사를 하셨잖아요. 퇴사하신다면 좀 어떠세요? 일단은 불안함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사실 안정적인 수입이었기 때문에 불안함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준비를 한 퇴사였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성과를 만들어 놓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더 키우고 싶은 열정과 지금 설레임이 더 큰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회사가 설정한 목표를 받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뿌듯함을 느꼈다면은 지금은 제가 온전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을 하고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과 성취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여기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항상 목표를 제가 주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인일 때는 퍼스널 브랜딩이다, 유튜브다, 인스타다 이런 거를 굳이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직장 안에 있을 때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국님이 생각하셨을 때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해야 되나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든 그 역량이 높고 낮든 이 역량이 사람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으려면은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서로가 이어진다면은 서로에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맞아요. 네네.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가 회사 밖에서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가치나 내 몸값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고 그게 컨텐츠인 것 같아요. 자국민도 결국에 내가 쇼폼을 하고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서 제안이 오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지가 약하거든요. 쉽지 그래서 않아요. 주변 환경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퇴근하고 나면 사실 누구나 다 쉬고 싶고 좀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잔하면서 약간 야 오늘 나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그냥 휘발되는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만 쳐내셔도 굉장히 시간 확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오히려 주변 환경을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 설정했을 때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바꾸시는 거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주변 다섯 명의 평균이 맞습니다. 네네. 나다. 네네네. 그랬는데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리는 미래랑 핏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환경을 바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환경을 바꿨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콘텐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그냥 막 지치다 보니까 네네. 자극적인 거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롤모델 콘텐츠나 막 그런 것도 보면서 계속해서 맞습니다. 마인드셋이나 네네. 어떤 방법이 인풋을 넣었던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은 배경 지식이나 뭐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알아가면은 그런 게 많이 초기 이제 퍼스널 브랜딩 시작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퍼메스라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직장인분들, 퇴사자분들, 프리랜서분들 네네네. 다 같이 오셔가지고 서로 고민 얘기하고 서로 인사이트 나누고 이러는 게 이것도 하나의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내가 나약하거나 뭐 오늘 하기 싫었을 때 그 채팅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오늘 욕을 했네? 그렇다면 나는 이것보다는 못해도 욕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채팅방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의 퇴사를 경험을 했지만 다 퇴사 이후 넥스트 스텝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퇴사를 할 때 불안함보다는 설레임이나 약간 흥분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었고요. 퇴사를 하실 때 좀 준비된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적인 여유나 굉장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은 좀 넥스트 스텝을 정하셔서 남들이 조금 모두가 부러워하는 퇴사, 계획적인 퇴사를 하시면은 훨씬 더 불안함 없이 성공적인 넥스트 스텝을 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전업이 됐기 때문에 자곰이라는 브랜드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기획하는 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SNS 강사도 제가 기존에는 간헐적으로 진행했다면은 제 자체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좀 이 SNS 컨설팅도 프로세스 바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